네, 지금 맹글러 오전에 입고한 차 마무리했습니다. 맹글러 JK 이렇게 리무진시트 아시아시트 17번 원단 천연 가죽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손설해드렸고요. 열선 시트도 1열, 2열 깔아드렸습니다. 이건 하위 로우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열선은 필수품입니다. 추워서 이렇게 하면 1단 중간 빨간불 들어오면 2단이 켜지는 겁니다. 열선은 이제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자, 도어 트립도 이렇게 가죽 트리밍 해드렸고요. 자, 이제 2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2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부스터 시트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커졌죠. 이만큼이 니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넘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넘기시면 또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무쏘 시트 장착하시면서 이렇게 브라켓은 우리 썬더 커스텀에서 제작해줬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브라켓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전하게 장착해드렸고요. 이 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맹글러 JK 리무진 시트 빵빵하게 해드렸습니다. 열선 시트 넣어드렸고요. 무쏘 시트 장착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자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타시면 팔걸이 내리시면 4인승으로 타실 수가 있고 이 암레스트 콘솔 내리시면 4인승 올리고 타시면 3명이 타실 수 있는 3인승 의자로 바뀌는 겁니다. 무쏘 시트 장착을 많이 하세요. 맹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고객님이 일단 만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쏘 시트. 무쏘 시트도 이제 되게 귀해요. 이거 다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방청 작업하고 도색도 이렇게 다 해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니클라이닝 작업이 됩니다. 각도가 넘어갑니다. J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만큼 넓어지셔서 이 정도만 넘어가도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다 넘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까지도 넘어갑니다. 그럼 엄청 넓어지고 이제 누워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무쏘 시트로 개조를 하시면 맹글러 타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시고 뭐 개조하실 부분 있으시면 맹글러 전문점인 아시아시티에 문의 주세요. 훨씬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트렁크 쪽도 이렇게 각도 지금 넘어간 거 이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제끼시면 의자가 또 앞으로 넘어가게끔 이게 폴딩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예, 더블 폴딩 되는 시트예요. 네, 만족하게 잘 타십시오. 네, 잘 나왔습니다. 무쏘 시트 장착 필요하신 분들은 맹글러 JK 언제든지 아시아 시트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트 맹글러 보시다가 구독 좀 한번 눌러주세요. 네. 우리 직원한테 디클라이닝 한번 해보라고 영상 한번 찍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디클라이닝 한번 해봐. 디클라이닝 한번 움직이는 거 한번 해드려봐. 각도 조절되는 디클라이닝. 이렇게 넘어가죠?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것도 이제 만져서 해놔봐. 이렇게 넘어갑니다. 무쏘가 무쏘 시트 장착해드리면 이렇게 편안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맹글러 JK 이상 아시아 시트 그 시공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